아니 이거 아무리 봐도 청축 아니에요? 아니 황축이잖아. 아니 쿠팡 당해버렸네? 아니 씨발 청축이야. 아니 청축이잖아 이거.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쟁입니다. 무슨 리뷰를 하려고 요걸 켰냐. 제가 다이소, 여러분들이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마트들, 그런 데서 살 수 있는 게이밍 기어 세트들에 대해서 리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 샀던 게이밍 기어들이 대부분 들어간 돈에 비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퀄리티다. 솔직히 말해 쓸 수 있는 장비라기보다는 재미에 가까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제가 단돈 10만원으로 게이밍에도 써먹을 수 있을 만한 퀄리티가 나오는 장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연역! 보셨죠? 네. 짜잔! 일단 첫 번째 제품! 키보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추천 목록에 많이 들어가는 키보드인데 콕스의 CK87입니다. 쿠팡 반품이라고 보이죠? 쿠팡 반품 제품을 더 싸게 샀어요. 원래도 이게 5만원 정도 하는 키보드인데 46,800원에 샀어요. 오? 신제품이랑 비해서 별로 그렇게 안 싸네? 어? 가격이 올랐네? 자, 였던 것. 이제 CK01. 막 이거 추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거 뭐냐면 GMTX가 오템유예요. 택가림 만 겁니다. 내구성이 쓰레기입니다. 몇 달 안에 다 작살납니다. 스위치가 막 몇 개가 안 눌리기 시작해요. 뭐 키감이나 이런 거 뭐 솔직히 3만원 언더치고는 뭐 나름 나쁘지 않다고 하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몇만원 더 주고 그냥 CK87 사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합니다. 내가 좀 좋은 거를 쓴다는 그 키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한 못해도 CK87은 구매를 하셔야 된다. 더 좋은 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 이걸 기획을 한 건 몇 달 전에 이미 기획을 해놨던 거기 때문에 더 안 찾았어요. 제품을 일단 먼저 까서 보여드려야죠. 제품을 이렇게 부속품 들어있고요. 청소솔도 들어있네? 아니 이 가격대에 청소솔을 넣어준다고? 스위치 리무버도 있고 구성품이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키보드 크림 블루인가? 이게 솔직히 제일 이뻐요. 화이트 케이블이고요. 크림 블루는 일체형 케이블입니다. 분리형 케이블에 나서 케이블 끊어지면 이제 다시 사야죠. USB-A 타입 2.0 고무가 있고요. 여기 그냥 바닥도 고무가 있고 1단, 2단 그리고 여기도 발받침에 전부 다 고무가 다 있습니다. 뭐지? Y 청축인 것이지? 뭐지? 잠깐만. 게이트는 황축 샀던 것 같은데? 아니 황축이잖아. 아니 이거 아무리 봐도 청축 아니에요? 아니 쿠팡 당해버렸네? 아니 씨발 청축이야! 아니 청축이잖아 이거! 이거 산 사람이 청축을 시켰어 딴 데서. 근데 아 청축이 마음에 안 드네? 해서 쿠팡에서 황축을 산 다음에 이거를 바꿔가지고 요거 반품 때리고 자기는 황축 쓰고 그랬을 가능성 킹만 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뜯어가지고 축이 뭔지까지는 막 검사 안 할 거거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쿠팡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블랙 컨슈머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튼 청축이 왔는데 여러분들은 게이트론 황축을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개황 굉장히 좋습니다. 청축이라서 뭐 스위치 소리 들을 필요는 없겠죠 크게. 철심철착거리 넣어놓은 정도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청축이니까 통 흘리면 별로 신경이 안 써요. 일단 첫 번째 제품 바꿔치기 당했고요. 아무튼 두 번째 제품 따란 마우스입니다. 근데 1세대가 온 거냐? 나 2세대 시켰던 것 같은데. 아니 씨발 왜 나 시킨 거마다 잘못 오냐? 1세대가 더 좋습니다. 2세대는 이 센서 튐 증상이 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가성비 마우스 한 2-3만원대 마우스 중에서 추천할 만한 거는 제가 인생 마우스로 쓰고 있는 바이퍼 미니 2만원에 3만원 정도 하는데 이것도 센서가 쓰레기입니다. 쉬워요. 롤 하는데도 튀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센서가 바뀌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추천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G102도 2세대는 별로 추천 안 드리는데 제가 오늘 한번 써보고 하루 써본다고 티가 잘 안 나는데 좀 오래 써봐야 되는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1세대를 추천을 한다는 거. 2세대가 아니고 G102는 쉐리 로지텍 304 옛날에 G 프로랑 쉐리 똑같습니다. 유선 제품이고 버튼은 우측에 넣고 좌측에 버튼 있고 뭐 클릭감이나 이런 것도 뭐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패브릭 마감이 돼 있는 건 아닌데 연질이라서 꽤나 부드럽게 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마우스가 솔직히 뭐 더 설명할 게 있나. 이거 로지텍 지어브 연결하면 뭐 마우스 감도 설정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이제 꼽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G10 같은 경우도 이렇게 DPI 4개에 할당해서 쓸 수 있고, DPI는 이제 50 단위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전 1000 DPI를 보통 쓰거든요. 보고율도 1000ms 다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LED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데 이쁩니다. 이쁘고 버튼 할당해가지고 좌우도 쓸 수 있고, 그래서 마우스 커서 자체는 나름 나쁘지 않다. 무게 중심 자체도 꽤나 잘 잡혀있죠. 뭐 나름 괜찮네요. 정품 가격이 26,900원인가 그렇고 벌크는 22,000원 이 정도면 삽니다. 일단 마우스 이렇고요. 세 번째 제품, 마우스 패드겠죠. 무난하게 골랐습니다. 로지텍의 G240. 좀 쌉니다. 이게 병행 수입 제품으로 구매를 하시면은 마우스 패드가 15,000원 정도. 조금 얇긴 해요. 어차피 저렴하게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장패드를 사려고 하면 640이 장패드. 메이저 회사에서 낸 제품인데 왜 이렇게 싸냐고 하실 수 있는데 뭐가 들어있는 게 없습니다. 1mm였나 그럴 거예요. 진짜 얇습니다. 패드 표면 같은 경우는 높은 라인업들이랑 비슷하고 그냥 쿠션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껴가지고 가격을 좀 많이 아꼈다. 아, 이거 길이가 280mm에 340mm입니다. 무게가 90g밖에 안 돼요. 큰 마우스 패드는 절대 아니에요. 전 개인적으로 이것보다는 조금 더 큰 마우스 패드를 사용하는 걸 추천을 하긴 합니다. 가로가 못해도 한 40cm는 돼야 되고 세로 사이즈가 한 35는 넘어가야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품질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까지 하면은 87,000원이지 않습니까? 이제 입력 장치가 다 있으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 이어폰을 사야 됩니다. 이 눈쟁이 영상을 옛날부터 한 몇 년 전부터 봐오신 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항상 끼고 있는 거. 마지막으로 추천을 드릴 제품은 바로 이 이어폰입니다. 애플의 이어팟. 3.6mm 잭이 들어가는 이어팟입니다. 사극입니다. 삼극 아니고 여기 마이크 달려있기 때문에. 공식 가격으로 하면은 25,000원입니다. 생각보다 가격이 나가죠. 근데 공식몰에서 사시는 걸 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이게 짭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몇 번 샀었는데 쿠팡에서 짭이 온 적도 있었고 꽤나 있습니다. 들어보면 약간 달라요. 이렇게 하면 가격이 넘네? 아, 이 정도는 봐주세요. 이어팟의 이제 저는 최고의 장점은 오픈형인데 커널의 장점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세미 오픈형입니다. 커널형처럼 안으로 꽂아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살짝 저음이 조금 살아있다. 보통 오픈형을 사시면은 이제 스펀지 같은 거, 솜 같은 거 달아서 쓰시죠. 귀에 차음도 잘 되게 하려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요게 있습니다. 이 고무 슬립을. 이어 스킨즈. 서드파티 회사 제품입니다. 보시면 15,000원 정도 하고요. 지금은 이어팟용이 품절일 거예요. 재고 안 들어옵니다. 에어팟용으로 사셔도 됩니다. 왜냐면 에어팟에 여기 구멍 추가로 뚫려 있는 거 빼고는 나머지 부분은 거의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저는 이제 그냥 이어팟을 쓰면은 귀에 안 맞습니다. 흘러요. 이게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거의 밖에 그냥 여기에 걸쳐버리죠. 아무리 꽉 꼽아도 조금만 들면 빠집니다. 저는. 근데 이 고무를 끼면은 거의 진짜 커널형 수준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흔들어도 딱 맞죠? 이거를 굳이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이어폰은 오래 끼시면 안 좋습니다. 귀 염증도 겁나 생깁니다. 엄청 안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쓰고 귀 건강이 안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귀에 염증이 안 생겨요. 차음도 커널형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잘 된다. 그리고 사운드 품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가격대 이어폰 중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죠. 옛날에 뭐 리뷰 같은 것도 워낙 벤치마크 돼서 나온 게 많지만 생각보다 애플이 잘 만들었다. 저는 추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거 이어팟으로 배그 사플 잘 될까요? 제가 이 이어팟을 언제부터 썼냐? 롤할 때부터 썼습니다. 하지만 롤, 오버워치, 배그 전부 다 랭커 다 찍었어요. 한 자릿수 랭커 사플 잘 됩니다. 일단 동시입력 테스트 해보자. 무한 동시입력은 아니네. 이 정도면 게임하는데 크게 문제없는 수준? 그러면 같은 라인을 만약에 찍었을 때 그냥 같은 라인은 근데 그냥 눌러도 상관없네. 리듬게임 할 때는 상관없을 것 같고 다른 라인이랑 같은 라인 같이 눌렸을 때는 안 눌리는 키들이 지금 생기죠. 나 분명히 하단 지금 다 누르고 있는데 뭐 유선 치고는 나쁜 편이긴 하지만 게임하는 데는 전혀 무리 없는 거죠. Several days later. CK 파일치를 한번 찍어볼까? 오케이! 오우 소음 봐. 와 얘도 26ms네? 얘도 24ms인데 CK87도 꽤나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X보다 덜 밀림. 얘 5만원인데 지금 가격이 약 11만원 정도에 살 수 있죠. 다이소나 그런 데서 샀던 거에 10만원 넘게 돈을 들여도 이 정도 퀄리티가 솔직히 말해서 안 나왔잖아요. 10만원 정도의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를 보여주는 거는 저는 상당히 따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 말고 이제 디스코드를 한다든지 하면은 마이크도 필요하겠죠. 이건 이제 번외입니다. 이런 거 사시면 돼요. 디스코드용으로만 쓴다면은 5만원짜리 마이크도 좀 과하기는 한데 그 언더 마이크는 기능을 너무 못해요. 한 4-5만원 정도는 그래도 드리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거 2만원. 이건 솔직히 수준 이하거든요. 디코로도 솔직히 퀄리티가 너무 별로인 수준이기 때문에. 스피커 같은 경우는 패블 버전 2
사이즈가 작은데 사운드 퀄리티가 어느 정도 나온다. 나름 상당히 빵빵하게 잘 나옵니다. 괜히 사운드바 같은 거 사지 마시고 이런 거 사시는 게 100배, 1000배, 만배 낫습니다. 이거 말고 뭐 있을까? 사운드 카드 요즘에 이제 잘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꼬다리 덱은 제가 많이 안 써봐가지고 제품을 뭘 추천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한 5만원 언더에서도 꼬다리 덱이라고 해가지고 DAC거든요? 꼬다리 이런 걸로 해서 USB를 꽂아가지고 3.5로 나오는 이거 컴퓨터에 꽂아 쓸 수도 있거든요. C타입도 있을 거고 아마 A타입으로 나오는 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내장사카도 솔직히 말해서 엄청 나쁘진 않아요. 이 정도면 근데 다 추천한 거 아닌가요? 게임패드? 게임패드는 정식 패드 쓰면 되지. 번지데이. 무선을 쓰세요, 요즘에는. 팜레스트. 팜레스트까지 갈 정도면 돈을 조금 쓰시는 분들 아닌가요? 팜레스트는 저는 원목 팜레스트 쓰고 있는데 가격이 비싸요. 트리와랑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뭔가 더 추천할 만한 범주 생각나시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핸들 이딴 거 말고요.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 왜 이렇게 요즘 이번 연도 오면서 왜 이렇게 운이 나빠진 거 같냐. 아니, 제품 불량이 이때까지 걸려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번 연도에 새로 산 제품들은 불량이 엄청 많이 걸렸어요. 진짜 역같이 오고 제품 막 쓰는데 고장도 잘 나고 운명인가? 데스티니?